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초 책 열고 얻어볼게요. 아, 네. 방금 쓰신 분인가요? 네, 잘 넣습니다. 같이 찾길, 양찾길 확보해볼게요. 찾길 안 여셨네. 양찾길 확보해서 공격해보죠. 이제 포가 넘었을 때는 지금 막아 나가면 안 되죠. 이게 차를 거는 수가 있으니까. 올라서겠습니다. 네. 지금 면사가시겠다는 거고, 이제 말아가서 일단 면포까지 먼저 넣어보고, 추가 공격을 가볼게요. 지금은 고동마로 나오지 뭐합니다. 졸밀어버리면 죽어버리죠. 면포까지 하고. 차가 이게 양잡새 가면 여기 이제 놀이수도 둘수 있습니다. 놀이 가면 죽죠. 졸려서 중앙선까지 진출. 진출. 지금 포로 마치고 여기 때릴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게 좀 수가 걸리는데, 포로 마를 치면은 이제 먹겠죠. 상으로 이게 조를 치면은 이 상자이니까 이 포가 부동입니다. 그때 차가 이게 포를 잡으러 가면 이 포가 상하이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이 포가 죽었죠. 이포못 뜨니까. 차가 오더라도 이 포가 있어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사망이죠, 사망. 포가 사망. 먹어버립니다. 포가 있죠. 먹고. 이게 병을 당겨서 아마 상을 달라고 하실 텐데, 이게 장구 볼러버리고 포 달라고 하면 포가 죽거든요. 상장이라서 이 포가 부동이니까. 일단 오빠 장군. 일단 오빠 장군. 사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병을 당겨서 상을 먹겠다 이건데,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죽었죠. 뇌나 사망. 상장이라서 부동이죠. 먹으면서 상이 걸리고 병이 걸리고 양빵. 다 한 번째 다 먹어.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포가 좀 넘어와가지고 술을 들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좀잘 알아두세요. 기마도 진출해주고, 포가 당장 안 넘어도 되죠. 기마까지 먼저 한번 뽑아 올려 볼게요. 이 마도 좀 진출 못 하니까 포가 있어가지고 때린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를 먼저 뽑아 안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귀상도 나가지고. 이 죽죠. 요거를 계속 기다린 겁니다. 요거를 계속 기다렸죠. 올라와 먹겠다고. 잘 넣습니다. 네. 요런 수잘 봐두세요. 요게 이제 면상 잡는 좀 수순인데, 포로 말을 치고요. 이제 상으로 병을 먹을 수 있으면은 면상장이랑 항상 이렇게 때리는 게 좋습니다. 고동마를 날려버리는 게 허술해지고, 지금은 상이 이제 포장이라서 부동이니까 다음에 여기 달려가면 죽거든요. 이제 응수를 하셔야 되는데 응수를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뭐 공을 돌리든가 뭐 살을 틀든가 이 포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또 부동인 게이 포가 움직이면 차가 죽기 때문에 어차피 이 포는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고 왔을 때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포를 지켜준다. 이렇게 두면 차가 죽잖아. 차가 죽기 때문에 이 포는 그냥 죽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건좀잘 봐주시면 되겠네요. 기마대 기마대국. 일단 기마쪽 책결 여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또안 드시네. 부지개 서라. 마진출하고 면포 놓고 일단 정신 차려 볼게요. 일단 면포까지 놔주고 졸려라 가지고 이제 만화상이 나가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졸려고 아니라고 하라고요? 상이 나가서 병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릴 건지 변으로 쓸 건지 중앙병을 합병할 건지 물어보고 기마까지 일단 나가게요. 기마까지 진출하고, 정형 포진 잘 차리시네요. 공을 내려서 2선 합차 공격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공을 내렸다는 거는 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칸 올라가서 2선 합차 공격하겠다. 그 수로 한번 노려볼게요. 요렇게 가겠다는 거죠. 살 한번 올렸는데 차가 이렇게 한칸 올라서 볼게요. 2선 합차 하겠다. 양차 합체 해볼게요. 차가 한 템포 늦게 나오셨는데, 살 올리고. 아, 이렇게 두시면 좀 실수인 게 이제 막아 나가는 수가 됩니다. 대차를 하시는 게, 대차를 하시던가 두셔야 되는데, 이제 막아 나가면 이제 죽었죠. 수가 좀 걸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마로치하면 상으로 양득치겠다는 거니까 대차로 바로 해버릴게요. 대차로 다 해버리고 이제 차가 먹으면 이제 마가 먹으면서 또 포를 은근히 노려봅니다. 이러면 이제 포를 먹는 것보다 상으로 이제 양득을 때려버리는 게 좋죠. 먹으면은 마루치하면서 양득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먹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다시 빠지면서 포를 노려볼게요. 포는 사망이죠. 마포대 양득까지 먹고 마포대까지 되겠습니다. 이제는 면포로 가시겠다는 건데, 이제 면포로 가면 뒤에 또 상이 죽는 것도 있거든요. 포가 넘어가면 상을 먹어도 되니까, 일단 먹어봅시다. 먹고 포로 취하면은 김을 배치하면서 두드러 갈게요. 이게 지금 제가 번개쟁이 아니라서 이거 클랜 초대를 모합니다. 마도 진출해주고, 마가 진출하는 마가 여기 떠가지고 상을 노리겠다. 그런 수죠. 마가 이렇게 한번 떠볼까요? 상을 한번 노려봅시다. 어잉? 상이 걸렸는데 마가 뒤로 빠지셨네. 먹어둡시다. 이거는 마가 포가 지켜주니까 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으로 양득을 치시겠다는 거니까 합조를 해가지고 지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대분이 아직 양마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좀 양포 분할도 하면서 공격을 가봐야 되겠네요. 5절이 있어서 아직도 뭐 추가적인 공격도 더 노릴 수도 있고, 이제 한에서는 양마가 있기 때문에 또 양마가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상장 쳐달라고요.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이쪽에서 손실을 좀 많이 입어가지고, 상대방 분이 이제 실수를 하신 게, 여기서 양참새가 있을 때 그냥 바로 대차를 이제 붙여서 두는 게 낫죠. 이거 병을 올리는 수는 안 된다는 거, 요거 한번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가 진출하면은 죽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도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반에 좀, 양참새 방어법 전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두면은 차가 이렇게 빠르게 좀 나오는 게 좋고요. 차가 이렇게 좀 빠른 게 나오는 게 좋고, 차가 올라서면은 이제 여기 말을 한번 달라고 가볼 수 있거든요. 마 걸려가지고 말을 사로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양참새를 못 돌죠. 아니면 뭐 상으로 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제가 응수로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요렇게 두고, 이제 요렇게 두면은 또 이렇게 쓰는 수가 있거든요. 상으로 이렇게 치질 뭐 하죠? 먹고 돌아버리니까. 네. 이렇게 두면 또 차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차가 말을 지켜주면서, 차가 말을 지켜주면서, 아이고, 머리 자꾸 잠기네. 죄송합니다. 이제 차가 말을 지켜주면서 상으로 이제 치는 수, 노리겠다는 거죠. 뭐 다른 수로 만약에 두면은, 이제 상으로 이제 치는 수가 되죠. 이 차가 이제 말을 지켜주니까 이 묵지를 못 하거든요. 마루 치하면 또 포로 치니까 수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또 여기 옵니다. 이제 마루 뒤로 빼는 게 아니고 자가 이제 여기 와서 또 양들을 노리는 수. 요런 수가 둘 수가 있고. 차가 이렇게 빠지면요. 상으로 양들 치는 수로 방 빌어주면은 이 차가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면은 뭐 다시 이렇게 와도 되고요. 양방이니까 뭐 이런 술 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뒤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죠.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서 대처하는 이런 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비라는 게좀 좋고요.
경희님 어서오세요. 이게 살을 그냥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살을 박으면은 이제 이게 양치 합세가 안 되니까 뭐 수비로 하면 되겠죠. 살 올리든가 공을 돌리든가. 네, 수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는 아마 이쪽 조를 열어가지고 두겠죠. 수를.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에서 원래 계획했던 2선 양치 합세 공격, 독병을 노리는 수는 일단 안 된다는 겁니다.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기마대, 기마대국인데, 맞상대국이네요. 맞상대국은 그냥 기막을 하서 겨냥포진 차려라. 뭐가지? 병을 먹겠다는 건데, 일단 명포로 하면 되고요. 먹으면 이제 장군에 이제 포가 죽으니까. 차를 걸겠다 이러니까 뭐 귀이상이 나가주면 되고. 아니면 먼저 장군을 불러볼 수 있습니다. 면상을 하는 건지, 궁을 돌리는 건지, 그걸 먼저 물어보고. 마가 나오셨네요, 마가. 마가 나오면 지금 당장은 이제 세우지를 못하죠. 다리가 없으니까. 상황이 일단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상 나가주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밀어볼게요. 지금 한번더 밀어버리면 마 죽어버리죠. 포장이니까 마가 뜰 수가 없습니다. 밀면 죽습니다. 고르섬 노려주고. 지금 포가 상을 노렸는데. 상이 일단 먼저 나갑시다. 상이 한번 먼저 나가주고. 찾기 확보 할게요. 이걸 미는 순간 이제 상으로 때릴 수도 있으니까, 상이 나오셨는데, 뭐, 합병을 해서 지켜주면 되겠죠. 일단 당겨. 뇌나, 말이나 문자고, 마가 어디 가는지 일단 물어보고, 물어보고. 얘가 뭐, 여기 아니면 여기죠. 이쪽 아니면 이쪽입니다. 요것도 잘 봐주세요. 잘 보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상으로 이제 병을 하나 칩니다. 아, 조를. 죽었으니까 억울하니까 먹겠죠. 그러면은, 살포시 요렇게 한번 더볼수 있거든요. 이제 상으로 이제 말을 겁니다. 말을 그렸기 때문에 마가 뭐 이렇게 포를 잡고 잤다면은 여기 떠면서 장군이 차가 죽어버리거든요. 포장이죠. 마가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에 뜨면 이 차가 죽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 됩니다. 수가 딱 걸렸죠. 이제 조를 당기든가, 뭐, 마가 나오든가 이런 수를 뜨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사망이죠, 사망. 이게 면상공략법, 이게 영상으로 몇번 올려드렸는데, 이런 수도 있다는 거. 귀상으로 조를 때리고 이제 병을 치우면서 상이 때면서 장군의 차를 잡겠다. 포장이죠, 포장. 그래서 여기를 하나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 장군이 이제 차가 죽었죠. 이제 마가 포를 먹을 수 있는데 차가 죽었다는 겁니다. 차가 사망이죠, 차가 사망. 아, 병까지 뭐 먹었다. 뭐 이긴데. 이래도 뭐 차가 죽어가지고 많이 좀 기울게 되죠. 일단 이 포를 또 면포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잠깐 봅시다. 병을 당기면 일단 말을 한번 쫓아주고 마가 어디 갈지 물어보고 차가 이제 뭐세 번째 라인이나 뭐 이런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마가 걸렸으니까 마가 이 자리나 뭐이 자리 가겠죠. 이제 포가 넘었다가 뭐 조를 걸고 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를 한번 걸어보고요. 조리 걸렸으니까 조리 이탈되면 이상이 죽으니까 이제 응수를 하라는 겁니다. 포가 조를 치면은 아, 차를 먼저 걸고 그렇죠. 그러면 한칸 들어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조를 움직이겠다. 올리거나 상이 안 죽으니까 그렇게 두시겠다는 의도시죠. 마가 떠가지고 이제 이 병을 노리는데. 이거는 살리고 두겠습니다. 먼저 살려주고 둘게요. 살려주고 계속 여기를 걸고 갑시다. 올릴 건지 응수로 한번 보고 상도 이제 살아 좀 돌아와야 되는데 봅시다. 이게 뭐 장고 부르지 뭐하죠. 포로 치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를 먹죠.
포로 치면 되니까. 요거는 좀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조를 올리든가 해서 지켜줘야 되는 것 같은데. 포가 이렇게 앞으로 던 거라면 뒤에 상은 나중에 죽긴 하겠는데요. 뭐 그렇게 두시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밀어. 가라, 너 집에. 쫓아보겠습니다. 차로 조를 치라고요. 아, 말을 쫓았는데 마가 이제 막아버리네요. 차가 이렇게 조를 칠 수도 있었죠. 포가 있으니까. 그런 수도 둘수 있는데. 일단 말을 먼저 쫓으니까 여기를 가셨네요. 세 번째 라인 좋은 자리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포로를 좀 넘겨와야 되는데 포로를 지금 넘길 수가 좀 없네요. 촌스가 없나? 일단 마가 좀 나가 봅시다. 괴물이 좀 나가야 될것 같네요. 마가 진출해주고 상대가 빨리 포분할 해가지고 포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수좀 두지를 않으시네요. 포를 넘겨가지고 뭐 상을 잡겠다 뭐그 정도 얘기신 것 같은데 상을 빼면서 막아먹지 뭐하죠. 차가 먹으니까 포로 조를 한번 노려보죠. 포로 이 조를 칠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당겨서 시키지 않을까요? 응? 먹자. 죽은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 상과 또이 조리 양방수로 걸렸네요. 그쪽 먹을까요, 이제? 그쪽 먹어봅시다, 그러면. 원하시면 또 먹어드려야죠. 상을 먹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상에 갈데 없어가지고. 이제 포가 상을 치고 이 말을 노리면서 또 그쪽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상이 지금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이러면은 이렇게 빠지면서요. 상부터 치라고요. 지금은 상 치면은 이 차가 죽으니까 빼가지고 포를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포를 걸고 이제 포가 이탈되면은 그때 먹어볼게요. 안 먹으면 이제 막아줬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고요. 네. 안 먹을 수가 없고. 지금 또 포로 상 때릴 수 있으니까 말을 빼면서 포로 말을 걸었네요. 이러면은, 말을 일단 뺍시다. 빼가지고. 상이 여기 떠서 뭐 교환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으로 그냥 여기를 한대 때리고 돌 수도 있겠습니다. 상으로 이렇게 치고 이제 상이 먹으면은 이제 뭐 쫓고 난 뒤에 이제 차가 공격 나가는 뭐 그런 수로 돌 수도 있고 상이 여기를 치면 또 이제 여기가 걸리네요. 아, 기권해 버리시네. 잘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항상 면상은 이제 고등마를 쫓아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벽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항상 고등마를 쫓고 귀상으로 이렇게 조를 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공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쫓고 난 뒤에 죽었으니까 먹겠죠. 먹으면 그때 이 병을 치우면서 뭐 이렇게 뭐 떡밥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먹으라고. 똑같죠? 먹으면 이렇게 장이거든. 차가 죽으니까. 요런 수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죽는 게 싫으면 뭐 다른 수를 둘 겁니다. 올라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 마가 희생이 된다는 거죠. 장군이니까 또뭐 응수를 하면은 그때 뭐 상황이 이렇게 변으로 돌아와도 되고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귀상으로 한대 때려서 면을 허물어라. 요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